초보자도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선셋 피싱 투어. 따로 투어를 나가지 않아도 빌라 앞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스노클링. 평소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색다른 종류의 해양 스포츠와 호텔에서 제공하는 각종 무료 액티비티들.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커다란 빌라 수영장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클럽과 재미있는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아침 저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곳. 몰디브에서 제대로 즐기기 위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번 몰디브 여행은 13명의 양가 가족이 함께하는 대가족 여행이었는데요. 모두 다 함께 선셋 피싱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인당 120불인데요. 저희는 인원수가 많아 프라이빗 보트로 밖에 투어할 수 없어서 추가 비용을 조금 더 내고 투어를 했습니다. 출발하기 15분 전까지 선착장에 나가면 이렇게 배가 준비되어 있고요. 탑승하면 여행 가이드가 안전수칙과 함께 투어에 관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투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타마란 피싱이라는 몰디브의 전통적인 낚시 방법으로 저 파란 낚싯대에 미끼를 걸고 긴 줄로 보트에 매달기만 하면 물고기가 알아서 잡힙니다. 이건 직원이 알아서 설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으론 줄낚시를 이용해 직접 손맛을 느끼며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가이드가 이렇게 긴 줄을 연결해서 카타마란 낚싯대를 설치해 주시고 배는 출발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총 두 개를 설치하는데요. 근처에 갈매기가 많이 있는 걸 보니 물고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입질이 왔는데요. 저희 언니가 맨 먼저 나서서 줄을 끌어당겨 봤습니다. 저기 끝에 물고기가 매달려 오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물고기 들어올까? 물고기 봐봐세요. 물고기. 물고기. 한 번에 두 마리나 잡혔어요. 얼마 있지 않아 반대편에서도 입질이 왔어요. 이번에도 꽤 큰 사이즈의 고등어가 잡혔어요. 사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다기보다는 알아서 잡혀준 거긴 했지만 줄을 끌어올릴 때의 그 묵직함과 들어올렸을 때 팔딱거리는 물고기를 보면 내가 잡은 듯 괜히 뿌듯했답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 낚시를 하기엔 너무 어려서 지루해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할머니와 사촌언니와 함께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 본격적으로 줄낚시에 들어갑니다. 가이드가 상세하게 방법을 설명해주고 나면 각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줄낚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가이드가 돌아다니며 체크해주시고 계속해서 미끼도 갈아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하나 둘씩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낚시엔 소질이 없는지 가이드가 거의 잡아주시고 저는 끌어올리기만 했는데요. 그런데도 꼭 제가 잡은 것 마냥 너무 재밌어서 자꾸자꾸 더 하고 싶더라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들 낚시에 진심인 게 보이시나요? 이 투어의 이름이 선셋 피싱인 만큼 아름다운 일몰도 좀 누려야 하는데 아무도 일몰엔 관심이 없고 낚시하기에만 바빴답니다. 낚시는 계속 이어졌고 어느덧 이렇게 많은 생선을 잡았네요. 이 생선은 다음날 셰프가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안에는 물과 음료 그리고 간단한 간식거리도 제공되고요. 혹시 배 안에서 못 먹으면 포장도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더 재밌었던 피싱 투어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에 저희가 잡은 생선을
룸서비스로 요청해 온 가족이 모여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셰프가 요리한 생선을 직원들이 하나씩 가지고 들어와서 테이블 세팅을 먼저 해주십니다. 생선은 입맛에 맞게 요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류는 사시미, 팬구이, 오븐구이, 프라이드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샐러드나 감자튀김 같은 사이드도 같이 나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라 저희는 대략 800불 정도 지불했는데요. 가격이 결코 저렴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잡은 생선을 먹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몰디브의 매력 중에 하나라면 맑고 투명한 바닷물일 텐데요.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을 수 없겠죠?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물고기가 많아서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호텔이 도시와 멀면 멀수록 수중 환경도 더 좋고 물고기도 더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텔은 도시랑 가까운 편이라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산호는 많이 없긴 했어도 물고기는 꽤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수심이 얕은 쪽에서만 스노클링을 해서 그런지 주로 작은 물고기들이 종류별로 많이 보였네요. 도리를 찾아서의 주인공 도리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빌라에는 대여섯명이 들어가도 좁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수영장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끼리만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수영을 못하는 저희 언니가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 점도 참 좋았답니다. 이 수영장에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선베드가 놓여져 있는 쪽엔 물이 얕게 되어 있어요. 두 돌 아기가 섰을 때 무릎까지 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물이 얕아서 아이가 놀기에 적합한 공간이 되어주었어요. 이 호텔은 빌라 자체도 멋지지만 여기에 몰디브의 아름다운 전경까지 담으니 그냥 튜브 위에 떠있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는데요. 노을을 배경삼아 붉게 물든 하늘의 모습과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빌라의 모습이 색다르게 느껴졌고요. 깜깜한 밤에서 밝은 아침이 오기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전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 비 오는 모습까지도 장관이었는데요. 먹구름이 이렇게 멋져도 되는 건가요? 보통 여행 가면 비 올까봐 걱정하는데 여긴 비 오는 것까지도 너무 운치 있게 느껴져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지난 편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호텔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양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카약, 패들보드, 그리고 오리배입니다. 이걸 사용하려면 먼저 나바 레스토랑 쪽에 위치해 있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룸 넘버와 투숙객들 이름을 모두 적고 안전수칙에 대한 동의서를 사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고 구명조끼와 스노클링 장비도 모두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페달 보트라고 불리는 오리배는 2인용과 4인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세 가족이 2인용 오리배에 탔을 때 제가 아이를 안고 있어서 페달을 돌릴 수가 없어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한 명만 페달을 돌려도 안전하게 앞으로 잘 가더라고요. 저희처럼 어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기도 노를 저어보고 싶다고 해서 카약도 같이 타봤는데요. 앙증맞은 두 손으로 노를 꽉 잡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두 살 인생에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유료 해양 스포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조카가 일렉트릭 리프트 포일이라는 전동 서핑 보드를 타봤는데요. 바람이나 파도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곳으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어요. 저라면 이 보드 위에 서 있기만 해도 균형을 잃고 떨어질 것 같은데 제 조카는 꽤 긴 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고 파도 위를 거닐더라고요. 조교의 시범도 있었는데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바닷물이 워낙 맑다 보니 모래사장 쪽에서도 이렇게 물고기를 종종 볼 수 있어서
스노클링을 아직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너무 신기했답니다. 아이와 그네도 타보고 모래사장 안에 발도 숨겨보고 튜브도 타보며 즐겁게 놀았고요. 호텔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모래장난감으로 사촌언니 오빠와 모래성도 만들어봤답니다. 저희는 호텔 메인풀에서도 많이 놀았는데요. 이렇게 수심이 얕게 시작해서 조금씩 깊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조심성 많은 저희 아이도 어느덧 목까지 물에 잠겨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촌 언니 오빠 따라 잠수도 시도해보고 그리고 이날 처음으로 물에 떠보는 시도를 해보는 역사적인 날이었답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을 위해 더 스타즈 클럽이라는 키즈 클럽도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방문했을 때 이렇게 호텔 로고가 박혀있는 예쁜 가방을 선물로 주셨어요. 처음 보는 장난감들에 흥분된 아이가 선물까지 받으니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리저리 탐색하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하나씩 꺼내어 놀기도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도 만들어보고 모래놀이도 해보며 멋진 작품도 만들어봤어요. 잘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도 해주며 아이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기도 했답니다. 밖에는 그네와 시소, 트램폴린이 있는 작은 놀이터가 있고요. 때마다 엄청난 양의 물을 맞으며 탈 수 있는 워터 슬라이드와 분수대까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 다 갖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날은 쿠킹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예쁜 모자와 앞치마를 세트로 입은 꼬마 요리사들, 너무 귀엽죠? 아까 한국어로 친근하게 인사해 주셨던 직원이 우리 아이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게 엄마로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편과 이번 편까지 몰디브와 월드프 아스토리아 리조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갈게요. 그치, 시에라?